XSFM입니다. PODERA 주름과 질감이 살아있지만 변형되지 않고 두꺼운 가죽 제품. 선명한 색상에 일반 명품을 웃도는 퀄리티의 가죽 제품. 황야의 1위 데볼프 제뉴인 레더. 지금까지 그래왔듯 당신의 자부심이 되어드리겠습니다. Devolf Genuine Leather. 네, 오늘의 두 번째 사연입니다. 조정아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지루한 근무 시간을 요파 씨로 겨우 버텨내고 있는 프로 월급 루팡러입니다. 그 월급쟁이가요. 네. 직장에서 팟캐스트를 듣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닌 거로 저는 보는데. 네. 네. 유튜브 컨텐츠야 그냥 뭐 대충 소리 죽이거나 꺼놓고, 네, 많이 줄이거나 꺼놓고 이렇게 보는데, 팟캐스트는 들어야 되잖아요? 네. 네. 어떤, 뭐랄까, 업무인지,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업무가 있기는 한지. 궁금하다. 자영업자인지. 사실은 자영업자인데. 본인이 사장이다. 네, 월급은 무슨 말이냐. 한나라 요파 씨부터 한 회에도 빠지지 않고, 아, 빼놓지 않고 열심히 들어서 겨우 144화까지 왔습니다. 그래요? 아, 나중에 이제 정주행을 하신 네, 분이군요. 자기 사연 소개됐다는 사실은 한 6개월 뒤에 아실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은 211화까지 업로드가 되어 있네요. 월급 루팡에 더욱 정진해야겠습니다. 네. 얼마 전 회사에서 소위 국내 문화 체험이라는 기획을 만들어 지원자를 모집하였기에, 평소 친하게 지내던 언니들과 함께 제주도에 갈 계획을 세워 지원했습니다. 이 한 문장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네. 큰 회사입니다. 어,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큰 회사에 이렇게 보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수행 안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회사에서 기획한 어떤 행사에 본인이 참여하는 형태인 거죠. 행태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근속연수 턱걸이로 겨우 합격하여 지원금 개인당 20만원씩을 계좌로 받아들고 6월 7일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좋네요. 지원금으로 총알도 장전했고 오랜만에 비행기를 타기도 하고 타 부서로 발령이 나서 자주 못 보게 된 언니들과 여행이라니 기분이 매우 들떴습니다. 연차를 쓰지 않고 이틀을 일을 한다는 점이 제일 저를 행복하게 했던 것도 같습니다. 일을 안 한다는 점이. 아, 그러네요. 네, 네, 그러네요. 안 한다는 점이. 그죠? 행복하죠? 큰 회사에 다니는 분들이나 연구원들 혹은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네. 그, 교육차 연수 갈 때. 그렇죠. 교육을 되게 열심히 받거든요. 그 이유가 그거죠. 어차피 일하는 것보다 너무 좋으니까. 그렇죠. 예. 제주에 도착하여 4.3 기념관에 가서 다큐멘터리도 보고, 숙연한 마음으로 4.3 둘레길도 걷고, 다음 날엔 더 나은 미래가 오기를 바라며 아침 일찍 2018 지방선거 사전투표도 했습니다. 계획서에 작성한 일정은 모두 끝났기에 이제 노는 것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먹고 열심히 돌아다니고 열심히 사진 찍으며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놀았습니다. 아, 그동안 잘 휴가를 못 쓰셨군요. 네. 네. 그 월급 도둑인 것처럼 말을 하는데 휴가를 이렇게 못 간다는 건 본인이 분위기가 되게 없든지 아니면은 일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래도 아쉬움이 컸던 언니들과 저는 숙소에서 한잔하자 하고서 올레시장에서 마늘통닭, 흑돼지, 김밥, 회 등을 사고. 와, 아, 정말 방에서 들어가는 2차 이런 메뉴 중에서는 가장 과식 메뉴들이 모여 있어요. 통닭, 흑돼지, 김밥. 보통은 술을 많이 먹겠다고 생각하면 탄수화물은 여기 메뉴에 잘 안 주는데. 네. 네. 회! 꽉 찼네요. 네. 편의점에서 술과 안주, 가로고 제가 사랑하는 땡땡칩까지. 하트. 네. 20만원어치 장을 보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네. 그렇게 맛있는 거 많이 사고, 마지막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과자도 집어옵니다. 네. 그렇죠. 열심히 먹고 열심히 돌아다니고 열심히 사진 찍었다라고 하셨는데, 약간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이, 그 메뉴 선정도, 막 열심. 사실 이게 뭐랄까, 열심히 기 전에 디테일을 따진다면 네. 어마어마하게 잘못된 선택들이거든요. 그래요? 네, 아니 뭐 통닭에 김밥에 회라는 것은 그런가? 네. 그러니까 뭔가 아승준 군이 뭘 말하고 싶은지 알 것 같아요. 되게 밸런스도 안 맞고 전투적인 뭐...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너무 신날 때 맛있는 것을 많이 먹겠다. 그렇죠. 어떤 것도 하지만 어떤 것도 맛있게 먹진 않겠어.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요?
특히 뭐 회 같은 경우는 딱 어느 정도를 적당하게 먹을 때가 제일 맛있고 뭐 이런 게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 네, 통닭하고 김밥하고 회가 늘어져 있다면 좀 애매할 것 같아요. 물론 개인의 취향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고 이제 장바한 음식들을 펼쳐놓고 이것이 마지막 식사인 것처럼 열심히 먹고 있었습니다. 네. 네. 제가 딱 한 번 이런 걸 해본 적이 있어요. 입대 전날이요. 맛있는 걸 죽을 때까지 먹어야지 라면서. 네. 후회 없도록. 네. 다 먹은 입가심으로 땡땡칩을 하나 입에 넣었습니다. 네. 입가심으로 거의 지금 제가 여기 땡땡칩이 무엇인지 적진 않았는데 네. 나트륨 덩어리거든요. 네. 어쨌든 다른 뭐 회를 먹었다 통닭은 어떻게 먹었다 뭐 이런 그 묘사 없이 마지막으로 땡땡칩을 넣었습니다라고 문장을 쓰신 걸로 봐서는 오늘의 사연 주인공은 땡땡칩 네, 그렇습니다. 매우 그렇습니다. 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부연 설명이 이어집니다. 평소 땡땡칩의 바삭한 식감을 너무나 사랑하는 저는 한입 씹자마자 뭔가 이상한 이물감을 느꼈습니다. 제대로 튀겨지지 않은 부분인가? 아, 그렇죠. 혹은 너무 많이 튀겨진 부분이거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것은 딱딱했습니다. 무심코 쓰레기통에 뱉어버리려다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네. 인터넷에서 이물질이 나와서 컴플레인을 걸었더니 사과와 함께 당사 제품을 한 박스 가득 받았다. 라는 글을 말입니다. 네. 아, 여기서 사과는 애플이 아니군요. 네. 그러면 사과라고 읽어야 되는구나. 짧게 읽으면 사과. 맞아요. 그렇네요. 사과와 함께. 사과와 함께. 당사 제품을 한 박스 가득 받았다라는 글을 말입니다. 물욕에 사로잡힌 저는. 그래, 사진을 찍어 땡리온에 보내면 땡땡칩 한 박스를 받을 수 있겠지. 라는 검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검은 소비자. 네. 블랙 컨슈머. 네. 속으로 겔겔 웃으며, 아, 검은 소비자는 웃음소리도 음흉하죠. 겔겔 네. 겔겔. 네. 웃으며 티슈를 한 번, 두 번 모서리를 맞춰 정성스럽게 정사각형으로 접은 후에, 혹여나 소중한 이물질의 손상이라도 갈라, 혀 위에 조심스럽게 이동시킨 후, 입 안에서 이제 혀 위로 조심스럽게 이동시킨 후, 티슈 정중앙에, 그 이물질을 살포시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그 이물질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네. 이물질의 몸값은 세상 가장 높죠. 아, 그리고는 확인했습니다. 금색으로 광택이 나는 이물질을요. 금색으로 광택이 나면 보통 금인데요. 네. 네. 원재료가 이렇게 광택이 나나? 저는 이물질을 찬찬히 살펴보다가 설마 하고 혀로 어금니들을 만져보았습니다. 네. 그중 우측 하단에서 빈 공간이 느껴졌습니다. 아, 요즘 유행하는 치아 장르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어금니의 금으로 씌운 부분이 통째로 날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크라운이라고 보통 그러죠. 네. 네. 검은 마음으로 과자 한 박스를 탐한 벌이었을까요? 그렇다고 하기엔 치과 치료비로 나갈 돈 너무 비싸고 가혹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와 치과 치료를 받으니 28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아유, 양심적인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지원금 20만 원에 치과 치료 28만 원. 마이너스 8만 원이 되죠? 네. 어쨌든 지원금 덕분에 마이너스 8만 원만 벌을 받게 된 것 같아 다행인가 싶기도 합니다. 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교훈은 네. 회사 복지는 좋고 볼 일입니다. 네. 원래 당첨운이 별로 없는데 왠지 이번엔 감이 좋습니다. 쓸데없는데 투자하는 사람들이 왜 자꾸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거야. 남은 67화를 다 들으려면 시간이 좀 걸릴 텐데 확인이 늦어지지 않을까 걱정부터 되네요. 여하간 읽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들 이간수 잘하시고 무더운 여름 건강히 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조정아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왜요? 이게 28만 원인 결국 크라운을 그러니까 금으로 다시 했기 때문에 나온 가격이겠죠? 네. 저도 계속 같은 것을 다시 떼우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되게 특수한 부위긴 해요. 그러니까 어금니의 끝자락 이래서 계속 빠질 수밖에 없는 부위라고 하시더라고요. 의사선생님들이.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오히려 금으로 했다가 계속 다운그레이드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좀 자주 리뉴얼 네. 하게 되면은. 뭐 아말감에서 레진으로 이렇게 막 계속 바꿔가면서. 레진이 마음 편해요? 네. 네. 그러니까 좀 자주 빠지는 부위는 결국 똑같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이제 맞아요, 전문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아무튼 이게. 아, 조정아 씨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레진으로 가라. 금 말고. 근데 이분은 크라운이라. 금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아, 금에 집착하는 분도 계시나요? 왜냐면은 이게 최고라고 생각하 금이 아 진짜요? 최고라고 생각하는 게 좀 오래된 어떤 전설 같은 저는 금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와 이런 제 경험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유명한 착한 치과가 있어요. 네. 그런데 한번 수소문에서 가봤어요. 네. 일단은 가격은 정확히 알려줄 것 같아서. 네. 가서 이제 레진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했더니 저희 치과 병원은 보험이 안 되는 건 안 한다. 그게 가능한 말인가요? 모르겠어요. 그게 선택적인 건가?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간 다음에 그럴 수도 있겠네. 상담을 하면서 거기 이제 상담해 주시는 변호사 선생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나는 웃으면 금 나오는 것도 싫고 그냥 흰 걸로 하고 싶습니다. 되게 좋네. 웃으면 금 나온다. 무슨 사오정이야. 금이 막 와. 금 나방. 게임 같은 게 요즘 터치 건드리면 계속 금이 하하하면서 쏟아낼 것 같은. 아,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플러스 1 띵띵띵 이러면서 금이 나와. 금두꺼비 같은 느낌. 웃으면 금이 보이는 거 싫다. 네. 라고 했더니 이제 간호사 선생님이 이렇게 답하시는 거예요. 남자가 뭐 그런 거 신경 쓰냐? 아, 맨박스죠. 네. 그리하여 저는 갇히고 말았습니다. 다시는 금을, 신경 쓰지 않으리. 금을 박을 수밖에 없는 박스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했다. 혹시 혹시 살면서 세 번 이상 울었나요? 뭐 이러면서 간호사께서 그러면 안 돼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또 바보가 또 한쪽은 했어요. 한쪽 한 다음에 이제 예, 금을 끼고서 다른 병원으로 가서 예, 이런 얘기를 그 병원에서 뭐라고 했다고 나한테 소연했더니 거기 상담 선생님이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 병원이 있냐면서 내 이 얘기 왜 했니? 레진 가요 레진 조장아 씨. 아, 아무튼 28만원 치과 치료 28만원이 네, 예, 이걸 줄여보자 예, 고정된 가격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 라는 말을 갑자기 하고 싶어졌습니다. 네, think outside the box. 네. 조정하실게 간언을 드리고요. 아니, 근데 땡땡칩이 딱딱한가요? 그 보통 이 감자칩 아닌가? 모르겠네. 아니에요. 그냥, 보통 나트륨칩이에요. 보통의 맛있는 바삭바삭한 나트륨칩이에요. 네, 사실 네. 그게 딱딱해서 뭐가 떨어진 것 같지 않아요. 그럴 않아요. 수는 없습니다. 예. 통닭하고 김밥하고 네. 회를 섞어 먹지 말자. 그 땡땡칩이 그 정도였으면은 땡땡제 같은 그 좀 두꺼운 과자 이런 거 드시면 이 다 나가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약간 그렇지 않나요? 그 너무 뭔가를 너무 허겁지겁 먹으면 항상 이런 일이 나지 않나? 이가 없으세요? 사실 검증된 바는 아니지만은 네. 뭔가 차분히 먹을 때 이런 일이 생겼다기보다 뭐 아, 너무 정신없이 뭘 먹었는데 갑자기 뭐 이런 입안을 씹는다거나 네. 혀를 씹는 거는 많이 그러는 것 같고. 뭔가 어떤 그런 속도와 관련된 것은 아닌가. 여행 가서 뭘 신나게 하다 보면 꼭 이런 일이 있긴 있습니다. 네. 예, 예, 예. 조정아 씨 고생하셨고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